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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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1장에 보니 복음을 전파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오늘 제목은 Follow the Him입니다. 그를 따릅니다. 즉시 따르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예,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 예,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도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3절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알곡이 되게 하라. 주맞을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예, 예수님이 전파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 7절 마가복음 6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로마서 2장 3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물로 세례를 줘요. 그죠?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하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까지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성령이 여기에 나타나 등장을 하죠. 성령의 세례. 예, 표적은 방언입니다. 성령 세례 표적.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13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가 천사들이 수종주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탄이 주는 시험을 결코 죽지 않아요. 첫 번째 시험이 예,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러죠. 사탄은 구원받았으니 떡을 위하여 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야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을 딱 들이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마태복음 4장 5절에도 나타나요. 사탄은 죽을 짓을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미혹하죠. 그러나 성경은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6절이죠.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도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참 만물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는 두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미혹하죠. 그래서 예, 오직 예, 성경은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신명기 6장 13절을 딱 들이댑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들이대면 사단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1장 14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내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하나님의 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회개하고 15절을 보면 회개의 그 헬라어 메타노니아죠. 메타노니아.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 안으로 예, 돌이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교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내 것이야 말씀이에요. 그죠? 신명기 4장 36절에서 40절에도 야훼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모세의 자리에 앉아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백성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죠. 이런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며 크게 책망을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계명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15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천국 문을 사람이 사람 앞에서 닫고 교인 한두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죠. 여기서 전도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죠. 예, 그것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8절이죠. 예,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셋째 빠졌네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3장 14절만 잠깐 볼까요?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마가복음 3장 14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배강 1장의 내용,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우리 예, 두루 예, 쭉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모든 걸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일꾼들도 버려두고 그냥 뭐 이것 좀 갖다 두고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한 저와 여러분, 네,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한 성경을 읽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의 교회에 우리가 모였다라는 거 굉장히 귀한데 의례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꺼내본다면 서로 참 많이 같은 것 같은데도 다를 것입니다. 각자 믿기 시작한 이유가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 새벽 공동체다 하면은 공동체 안에는 너무 닮은 꼴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더 부패의연해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막 믿기 시작한 뭔가 평생을 믿어오신 분의 생각이 또한 깊이가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쓸모가 있고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고 부름에 우리가 들렸고 응답을 했다는 것도 예, 우리가 특별하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모아놓으셨다라는 거, 소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부르심에 대답하는 거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냥 그를 따랐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첫 번째 작업으로 제자들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할 동지를 모으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가 서도 마찬가지죠. 예, 같이 서서 예, 은혜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각각의 일들이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부흥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갚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 나는 그럼 이런 쪽에 일에 재능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만두고 그냥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물질을 또한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몫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걸 생각할지, 은혜를 받으면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함께할 동지를 찾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이방인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뜻. 그만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그 뒷일을 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 지역,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곳에 가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날 맨 처음 하신 말씀은 Follow me였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니까 나를 좀 따라갈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냥 끝나는 거죠. 전쟁을 하러 가는 장군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하는 말,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를 따라오느라 팔로미라는 이 말씀에서 바로 그런 비장한 분위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냥 잠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에 나가는 비장한 병사들의 심정으로 장군을 따라가는 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인들이 아닌 어부들에게 이렇게 비장하고 심각한 팔로미 했어요. 그랬더니 팔로히 했다는 거죠. 어부들을 보자마자 팔로미 자신을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 이 어부의 무엇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과연 얼마나 잘할 줄을 아시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상관없이 부르셨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예, 무엇도 뭐 능치 못함이 없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녀석을 불러도 내가 순종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건 아닐까. 예, 다 찍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시험 볼 때 찍듯이 예수님도 찍었어요. 이 어부들은 그저 갈릴리 호수 근방에 흔하고 흔한 어부예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없고 어떤 준비도 없던 그냥 무심히 어떤 날 벼랑간에 갑자기 차출을 당한 거죠. 예수님은 지나가다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툭 던지듯 팔로미 팔로미 한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있었더라도 예수께서 아마 그를 부르셨을 거예요. 네. 그 말은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이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 예쁜 사람, 뭐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야. 그냥 딱 그냥 보이는 대로 너나 따라와 너나 따라와 이렇게 하셨고 바로 따라 나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군가는 응답하고 또 누군가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요청은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많은 것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내게 뭐가 따라요? 예, 의무가 따른다는 거 참 무겁죠. 싫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도 그저 거기다 토를 나는 일이 없이 무조건 따라 나서는 거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나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젠 나를 따라 너 하던 거 그거 놓고 나 따라와.
뭐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들이 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취미생활 하듯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실제는 너무나 많이 다른 거죠. 그냥 뭐 교회나 가면은 잘 된대, 뭐가 잘 된대, 부자가 된대, 뭐 이런 말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와서 앉았는데 예수님의 부름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내가 포기해야 될 할 것들이 이제는 일상의 모든 것을 좀 다 뒤로 밀어라.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은 일주일 내내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일이 돼서 문득 아 내가 예수 믿지? 교회 가야지?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도저히 같은 길을 간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럽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뭐, 예. 제가 제 방향을 그리 바꿔서 이제는 예,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가치관도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듯이 그렇게 우리도 믿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기로 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왕 가는 것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게. 이왕이면 온전하게.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무심히 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뭐 사는 게 뭐 어떻게 꼭 그렇게 예배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맨날 손에만 보고 살잖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디로 가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며 가야만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아니면 나는 어떻게 오늘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물론 각자의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도 항상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보통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말로 해석을 하죠. 이 말씀을 하도 자주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었는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어감이 참 안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요. 그죠? 뭘 낚아, 낚기는. 그죠? 예전에 인터넷에 본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적어도 요즘에는 썩전 느낌의 말이 아닌 듯하다. 사실 낚는다는 말은 낚시를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고기 낚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전형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낚는다고. 신천지가 혹시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미혹으로 포장된 거짓말, 그럴듯한 말, 그죠? 성경 구절하고 네, 똑같이 전하는데 내용은 다른 거. 그게 바로 신천지. 그래서 이름이 신천지인가 봐요. 예, 그 신천지, 그죠? 새로운 천지. 신천지가 혹시 말씀의 영향을 받아 미혹으로 포장된 거짓말 전도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갈릴리 어부들은 한가롭게 낚싯대에 미끼를 물려서 강태공처럼 낚시를 하는 어부들이 아니었었어요. 예,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낮에는 그물을 수선하는 아주 전형적인 직업 어부들. 그걸로 밥을 먹어야 돼. 밤새도록 왜 그물을 던지겠어요? 고기가 일찍 많이 잡혔으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리가 없겠죠. 잘 안 잡히니까
그렇게 정말 가난한 동네라고 아까 나왔죠? 갈릴리라는 뜻은 아주 비천한 동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고기가 많이 잡혀야 배불리 먹는데 많이 안 잡히니까 밤새도록. 예, 그리고는 또 낮에는 그물 기어야 돼. 그래야 또 밤에 또 잡겠죠. 뭐 그물이 몇 개씩 되지 않겠죠. 부유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부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참 어불성설 같고 무슨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아니 뭘 먹고 살라고. 이분들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렇다고 굶었어요? 안 굶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단 뭐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만 따라 나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 있고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을 따라 안 하신 사람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면 예, 번역을 하면 고기 잡는 어부처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잡는 어부예요. 사람 잡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보다 사람 잡는 어부란 말이 느낌이 더 안 좋죠. 사람 낳는 어부라면 그냥 물고기 낚듯이 낚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걸 바꿔서 편집을 하면서 정말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말씀 정리를 할 때 보다 보면 그게 쫙 깨져서 단 기억력이 약한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듣는 사람 다르고 설교하는 사람 다르고 다릅니다. 이렇게 어떤 그 번역을 하는 사람은 또 나름 다른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서가 영어를 좋아하고 어린 날부터 그걸 그렇게 즐겨하고 그리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저는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이 없는데 빛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기만 한데 도대체 쉴 틈도 없고 사람 정말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교회 일주일에 몇 번씩 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정말 공고하고 힘든데 그러게요. 그죠? 한 50대쯤 되면 그 이후에는 뭐가 형성이 돼서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없을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지금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통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을 오고 있는 게 사람들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는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 고민이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우리가 번역을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향한 어부?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부니까 낳는 어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잡는 거냐 낳는 거냐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한 어부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삶이냐 이걸 생각할 줄 알아라.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루 종일 물고기 잡을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부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돈은 아무리 벌어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써서 없어지죠. 죽어라고 벌어도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건 숫자로 보면은요 있어야 돼요. 근데 특별하게 먹고 쓴 것도 없는데 돈은 그냥 물거품처럼 자꾸 없어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벌어야 되고 계속 써야 되고 예, 아주 그런 순환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치킨 사 먹으면 사라지죠.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합하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없는 거는 없어. 그 참 이상합니다. 물거품 같아요. 물고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한가동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다 어디로 갔어? 뱃속으로 들어갔어. 그게 그죠? 바뀌어가지고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고 힘들고 주름살 만들고 그죠? 손에는 못이 박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길러가지고 뭐가 남겨나. 제가 어제 그 시력 측정을 하려고 안경원을 잠깐 들렸어요. 근데 정말 그 사장님이 부럽더라고요.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늠름하게, 핸섬하게
사장님은 좀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얼굴도 부글부글하고 몸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 아들은 아주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날씬해요. 3일고 말랐을 때 그 모습 얼굴도 걔도 마스크를 써가지고 또 얼굴은 얼마나 그렇게 갸름하고 결안형이고 이쁘고 인사는 또 얼마나 그렇게 잘하고 하얀 와이셔츠를 딱 입고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전문대 나왔는데 안경학과 나왔어요. 강원도에서. 그 본인이 거기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거기 아예 그 기숙사를 들어가서 2년 동안 있다가 4년제를 가라고 아버지는 권했는데 본인이 굳이 나는 2년만 공부할 거라고 그러면 그 친구도 별로 공부를 안 좋아했대요. 딱 자기 방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었던 그런 아들이었고 그런데도 어른들 오시거나 하면 아주 인사는 항상 깍듯하게 그거는 그 교육을 잘 시키셨는데 어쨌든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해요. 나이 이제 2년 됐으니까 21살? 그죠? 그 대학교 들어가기 2년이고 21살, 22살. 10월 달에 군대가 날짜 받아놓고 지금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매장에서. 예, 이미 예, 안경, 그것도 뭐 자격증 있잖아요. 그거 다 따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살지 말고 사람들을 남기는 삶이 되라는 말. 예, 그 사장님 난 참 부럽고 그래서 어제 제가 참 사장님 대단하시다고 어쩌면 그렇게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언제나 아침 10시 출근이면 밤 10시까지 그 쉽지 않거든요. 사람도 없이 지금 이제 물론 아들이 나와서 그렇게 좀 지키니까 조금 좀 숨을 쉬시겠지만 좀 사람을 뒀다가 나가고 사람 쓰기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언젠가부터는 아이가 혼자서 그렇게 부인이 나와있기도 하고 가끔은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오냐 이 양반은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고 화장실 가는 거 왔다 갔다 밥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도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정말 생각을 그 양반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사람이 대단히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앉아서 맨날 그 운동 경기를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계시고 그게 취미야. 유일한 야구를 좋아하시더라고 그 양반은. 근데 아들이라도 옆에 있으니 그게 이제 그 결과물 아니겠어요. 길은 아이들도 많고 그대에는 예, 큰아이가 큰딸인데 딸이 그 유치원 선생님 예, 대학을 나와가지고 예 그쪽으로 가고 예, 둘째가 이제 이 아들이고 아래 꼬마로는 그 집도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일 거예요 아마. 고기 잡는 게 있어요. 마지막 막내를 그때 넷째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또 굉장히 컸겠죠. 고기 잡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전부 죽인대요. 그렇지만 사람을 붙잡는 어부는 죽을 사람, 살리는 사람. 고기를 잡으면 결국은 뭐 어시장에 내보내든 내가 갖고 와서 먹든 끓여 먹든 고기를 잡아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팔아도 일단 그 고기는 잡혀서 죽는 삶인데 사람을 낳는 어부는 살리는 어부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만 보면서 일을 하죠.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만 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의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들도 전부 일꾼으로 보이고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도움되는 사람 너무 반갑고 그렇지 않고 회망이나 놀고 와가지고 뭐 축내기나 하고 하면 안 반갑기도 하죠. 교회도 회사에 운영하듯 똑부러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이 반드시 어디나 생겨요. 뭐 예배 시간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죠. 말씀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걸로도 불쾌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 반드시 생긴다. 회사 같으면 일을 못하면 쫓아내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뽑으면 되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데리고 끌어안고 가야 돼요.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몇십 명이 모여 있어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마땅치 않은 사람도 있겠죠. 왜 저 사람 저래? 이런 경우도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잘 가다가도 가끔가다 그래가지고 예, 거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안 드는 사람도 전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 일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님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그 일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사람을 얻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죠. 사람들만 보면 반드시 실족하고 실망하는데 사랑과 정성을 쏟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배신을 하기도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뭘 좀 자꾸 주고 자꾸 이렇게 돋아주고 하면은 그게 당연해져서 그걸 좀 못하고 안 하면 이제 왜 안 주냐고 이제 그 오히려 거꾸로 그죠?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실망하고 뭐 좀 줘서 왔는데 뭐 어떻게 계속 맨날 주겠어요? 더 많은 것을 더더더를 요구를 하죠. 그렇게 섬기고도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한다고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 마음은 또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르되 사람을 향해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외면하고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작게는 가족부터 이웃부터 그죠? 예, 뭐 넓게는 뭐 해외까지 선교까지 다 뻗어나가야 되듯이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 최소한의 것이라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아끼고 천하고도 사랑하고 귀하다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타인에게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나만은 유일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삶으로 전환하는 길. 이제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종교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듯이 교회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런 장소를 만든 것이죠. 교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은 순전히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곳에서 예배하고 내 말씀을 잘 듣고 그걸로 인해 은혜를 받아라 해서 주신 게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부를 스페인어로 페스카도르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페스카도르입니다. 예, 페스카도르로 그서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른 건 못 얻어도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어부들의 반응을 보면 본문 말씀의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20절에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더라. Follow him. 예수님의 follow Jesus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부르시는 예수님도 곧바로 부르시고 따르는 제자도 곧바로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저는 아직 아닌데요. 이럴 때가 있죠. 아직은 제가 좀 할 일이 좀 남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형편이 좀 풀리면 하겠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을 갖추어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스케줄에 주님을 맞추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주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너 그래? 너 안 할래? 그러면 내가 대신 누구 쓸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셔야 뜻을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그 일은 꼭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혹시 몇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 아니면 안 잘 되나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예, 나 아니어도 다 잘 돌아가죠. 때로는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거, 부르실 때 얼른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믿음이 문제인 거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사람을 붙잡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됐죠. 이 중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 멤버가 되죠. 예수께서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네 명의 제자들은 항상 함께 할 만큼 특별한 제자가 되죠. 수제자입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질 뻔했던 이 어부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바뀌고 그저 수천 년을 내려오는 성경에 기록이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죠. 본회포 목사님은 부르심은 곧 은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75세의 평범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되죠. 양치동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 앞에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뒤를 따르는 거죠. 그분이 앞장서 가시는 길은 내가 계획해서 가는 길과 달라야 합니다. 그게 다른 게 옳은 거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안 되는 일일까? 과연 그 길은 아득히 멀고 불가능한 일일까요? 당장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메고 죽으란 말이 아니죠. 뭐 다 순교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만한 용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 누군가에게 전심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